웬만한 초장장이 있는데, 그거는 아주 맛있는 초장. 그냥 마트에서 파는 초장과는 약간 뭔가 다른 초장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위기 바이브다가 있고. 그래서 그 초장을 이렇게 김밥에 뿌려놓고 찍어 먹는 학생들이. 안녕하세요. 원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2학번 김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광대학교 2학번 뷰티디자인학부 김소연입니다. 그렇게 흔하지 않은 4년제 대학 중에서 뷰티과가 있는 학교과이고요. 헤어, 메이크업, 피부 세 가지를 전공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2학년 때까지는 그 네일 아트까지 포함해서 4개 모두 배울 수 있고, 3학년 때부터 이제 자기 전공을 찾아서 정하고 이제 그대로 취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. 저희 일단 그 전공별로 강의실이 다 잘 갖춰져 있고 가짓수도 많아서, 저희가 지금 5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4층까지 거의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강의실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자. 눈에 보이는 게. 이 앞머리는 여자들의 숙명인 것 같은데요. 야, 앞머리가 주우니까 항상 이렇게 말고 있어줘야 될 것 같아. 이렇게. 아, 이거 클렌징 티슈. 그 실습, 수업 실습 중에 메이크업이라고 있는데, 그 실습이 약간 분장급으로 하는 그런 화장이어서 그 화장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수업 끝나고 바로 이렇게 지우고 하기 위해서 꼭 넣고 다녀요. 너무 사. 짠. 그럼 셀프 선크림인데 이게 약간 백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쿠션까지 바르긴 괜찮다 이런 날 이거 항상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라네 네오 쿠션, 이거 정말 유명한 쿠션이잖아요. 네, 그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밑바탕 없이 바로 쿠션부터 바르는 타입이어서 처음 바를 땐 얘 바르고 이제 나갈 때 수정할 때는 얘 하고 있어요. 얘가 조금 더 밝아가지고 처음에 바르고 나면 이제 다크닝 현상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때 조금 더 밝은 걸로 이렇게 좀 톤업을 해주고. 이거 국민 그 쉐딩템이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쓰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다 사야 돼요. 다 써가지고. 아, 저는 쉐딩을 약간 야매긴 한데 이렇게 피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지우는 걸로 쉐딩을 대신하고 하이라이터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얘로 이제 주로 전 가운데 거 많이 쓰는데 저는 세번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가지고 얘가 섀도우로도 되게 좋거든요. 막 애교살 하거나 그럴 때. 그리고 프로터치 섀도우 팔레트인데요. 이게 한 중딩 때부터 썼던 걸 거예요. 근데 되게 색깔이 많고 다양해가지고 쓰고 싶은 때마다 쓰고 싶은 색을 매일매일 막 쓰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얘도 애교살 이렇게 위에 바르는 건데 저는 섀도우를 많이 바르면 쌍꺼풀 라인이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이라인이랑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고 섀도우는 최대한 많이 좀 배제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진짜 필수템. 얘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줘가지고 애교살이 좀 통통하게 보이죠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틴트들인데요. 이거 뭐지? 요즘은 이거를 베이스로 한번 깔고 살짝, 그러니까 블러징 해가지고 이렇게 입술 조금 커 보이게 약간 좀 오버되게 이렇게 싹 하고 가운데 이걸 살짝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약간 투톤으로 살짝 조금 보이게 하면은 되게 예쁜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그 색감인가요? 맞아요. 맞군요. 얘는 마스카라거든요. 얘를 바르기 전에 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뭉친 부분은 이제 얘로 좀 풀어내는데 보통은 이쑤시개로 많이 하는데
있으시기에는 그 불도 빨리 달아오르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것도 한 4년째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안 살아서 이렇게 얘는 살짝 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저는 메이크업을 배우기 전에는 화장을 거의 안 했었어요. 안 하다시피 하고 그냥 피부만 바르고 그러고 다녔는데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 얼굴에 맞는 화장법을 조금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잘 배운 케이스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배운 거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. 그냥 기본적으로 뭐 헤어 디자이너, 메이크업 아티스트, 피부 관리사, 네일 아티스트, 그리고 화장품 조제 관리사 아까 했던 거, 그리고 교직 이수하면서 교사할 수 있고 교수도 대학원 등록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도 취직을 정말 많이 갈 수가 있어요. 말해도 돼요? 예쁜 여자들 많은 학과? 진짜 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. 커팅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. 아, 근데 실제로 많이 예쁜 애들이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소문이 약간 부풀려진 아이들 같은 동아리는 꼭 들어가시고요. 학교 생활이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아리에서만 하는 활동이 또 따로 있거든요. 그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저희가 헤어 동아리 회전부장이거든요. 들어오시면 저희를 바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저희 정말 친절하게 뭐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리고 뭐 필요한 책 다 드리고 그런 착한 선배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원광대학교 뷰티디자인학부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. 뷰티디자인학부로 오세요!